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4월 깁슨은 오리지널, 모던, 그리고 커스텀 컬렉션을 발표하며 브랜드의 혁신과 변신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CEO 제임스 J.C. 컬리프는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이 연주되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기타 브랜드로 귀환하겠다며 뉴 컬렉션에 대한 굳은 의지와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뉴 깁슨 오리지널 컬렉션은 깁슨을 대표하는 과거의 클래식 라인으로 완벽한 복귀를 보여주며 다시금 깁슨의 영광을 재현하였으며 깁슨의 유산의 현대성을 보완한 미래지향 모델 라인인 모던 컬렉션을 발표하며 경량의 바디, 푸시풀 픽업 시스템, 비대칭 프로파일 슬림 테이퍼넥 등 다양을 채택하였습니다. 깁슨의 오리지널리티를 사랑하는 수많은 연주자들과 깁슨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모든 연주자들의 입맛을 모두 사로잡은 적절한 행보로 평가받으며 깁슨은 또다시 도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의 오리지널 컬렉션 레스폴과 모던 컬렉션 레스폴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깁슨 USA 레스폴 스탠다드 50, 깁슨 USA 레스폴 스탠다드 60, 깁슨 USA 레스폴 모던.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깁슨 오리지널 컬렉션과 모던 컬렉션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 깁슨이라는 브랜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역적처럼 평가받는 인물이 있어요. 헨리라는 이 이전 사장이 참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형님도 뭐 오랜 깁슨 팬이시고 네. 뭐 저도 그렇지만 제가 늘 말하는 그 2005년 4년 5년 2008년도가 이제 시작된 악몽이 시작된 그 맞죠. 그러니까 네, 뭐 일단은 로봇 뭐 로봇 기타 오토 튜닝 시스템이라든지 네, 나오기... 레코딩에 특화된 더스크 타이거라든지 네. 네. 괴랄한 기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 악몽입니다. 그 뭐 그거를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 아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지금 이 대표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음악과 전혀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 리바이스 대표예요. 그러니까 리바이스 이전 리바이스 이전 리바이스 대표이셨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와 뭐 패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정말 깁슨 팬이었기 때문에 깁슨 팬으로서 뭐가 정말 깁슨인지를 아시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이 대표님을 사실 되게 응원하고 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는 게 오늘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라고는 말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정상으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깁슨 소리입니다. 거지. 그리고 90년대에서 2000년 초반 깁슨은 왜 명기라고 하냐면 뭐 지금 소리 같은 소리가 그때 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2-300만 원을 주고 깁슨을 산 거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소리가 났었는데 2005년도 이후로부터 깁슨을 내가 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이런 듣고 있는 이 깁슨의 사운드들 너무너무나 환영하고 이게 제가 기억하는 깁슨 소리고 아마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뒤에 뭐 앞으로 또 경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때 또 깁슨이 이 지금 대표가 바뀌고 나서 요 깁슨이 또 명기 연도로 남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요? 사람들이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 주셨지만 깁슨에 바라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이 CEO로 있는 이 제임스 J.C. 컬리프는 정말 잘 알고 있었다라고 네. 저는 판단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들을 세분화를 시켰죠. 물론 이제 이전에도 뭐 트레디셔널이라든지 스탠다드의 괴랄한 짓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네. 분류를 했었지만 이 깁슨이 지켜야 될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오리지널 컬렉션과 앞으로 나아갈 변화의 모습을 이 모던 컬렉션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모든 연주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 예전의 깁슨의 모습을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네. 깁슨의 초가성비 레스폴 모델을 가지고 찾아뵐 거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